자, 지금부터 브라켓이라고 하는 도구의 사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실습을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코딩을 조금 편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면 보시고 궁금하지 않고 좀 빨리 진도 나가고 싶으시면 이거 안 보셔도 우리 수업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rackets.io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브라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썼던 아톰 에디터와 같은 에디터고 기능상의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브라켓은 아무래도 HTML, CSS 코딩하는 데는 최적의 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설치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실습에서 이제부터 요걸 쓸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써보는 거고 또 하나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텍스트 에디트나 아톰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셨다면 이 시점에서 브라켓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행복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켓을 설치하시면 저랑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되실 건데요. 자, 여기쯤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폴더 열기가 나와요. 자, 그 폴더 열기를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의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도 선택할 테니까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해 보세요. 자, 저는 여기 SIC라는 디렉토리가 프로젝트 폴더거든요. 이 폴더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에는 파일 목록,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편집하고자 하는 코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구석탱이 아무데나 파일 만들기 아무데나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파일 만들기를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거기에서 index 뭐 bracket.html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bracket.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이 화면의 차이는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예,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프로젝트 폴더에 속해 있는 파일 목록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열어놓은 파일이에요. 말하자면 탭 기능인데 브라켓은 그 탭 기능을 이런 좀 독특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캐스케이딩 언더바 1을 더블클릭해서 열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탭은 없지만 왼쪽에 탭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탭이 많아지게 되면 이 수평으로 있으면 금방 화면을 다 쓰는데 브라켓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좀 더 공간 효율적으로 탭을 관리하는 나름 독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파일을 닫고 싶으면 여기 있는 X 버튼을 누르거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HTML 코딩을 좀 해볼게요. 자, 느낌표 doctype 그리고 HTML하고 태그를 닫으면 자동으로 나머지 HTML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에디팅 할 수 있는 위치로 커서가 자동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치면 줄바꿈이 되고요. 그리고 body 하고 이렇게 하면 역시나 줄바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브라켓은 기본적으로 HTML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해서 여기서 마우스 커서가 껌뻑거리는 곳에서 이렇게 한 칸 띄우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러 HTML 속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중에서 스타일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에디팅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COLOR, 레드를 하면 이제 바디 태그가 바디 태그 밑에 있는 폰트들이 붉은색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 브라켓이 가지고 있는 킬러 아이템이랄까요? 킬러 펑션이랄까? 아무튼 굉장히 좋은 기능이 여기 있는 요 번개 기능입니다. 저건 이제 실시간 미리 보기라는 기능인데요.
라이브 프리뷰라는 기능입니다. 저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뜨면서 앞에 127.0.0.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웹서버가 어디선가 동작하고 있다는 뜻인데 브라켓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웹서버가 구동한 겁니다. 그 의미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다 헤드 태그 하나 만들고 제가 여기에다가 style이라고 한 다음에 body 태그에 대해서 font size를 뭐 예를 들면 300px이라고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라이브 프리뷰가 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브라켓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body 태그에 대한 선택자가 있죠. 자, 이때에 여러분이 body 태그를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빠른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해보시면 이 body라는 태그에 지정된 CSS 효과를 브라켓이 찾아서 여러분한테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이걸 100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바꿨지만 이 위쪽에서 바뀝니다. 예, CSS가 파일로 떨어져 있어도 브라켓이 그걸 찾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복잡한 CSS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편집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그 CSS의 효과 이 프로퍼티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빠른 문서 보기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폰트 사이즈에 대한 설명과 뭐 여러가지 용법들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빨리빨리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브라켓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브라켓은 여러가지 그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레고 블럭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 저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그 중에서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emit 그리고 설치 저는 했는데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설치 버튼이 있을 건데요. 클릭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요거 한번 지워보죠. 자, 요거는 doctype은 똑같죠. doc type html 이렇게 하고 자, 이전에는 제가 html 이렇게 태그를 열고 html 했거든요. 자, 이제는 html이라고만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body라고 누르고 탭키 그리고 ul이라고 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 li라고 적고 뒤에다가 곱하기 3이라고 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리스트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emit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html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으로 갈 때 클릭해서 커서를 이동하는데 여기 emit을 설치하고 나면 이런 메뉴가 생기거든요. 그 메뉴에 보시면 next edit point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있는 저 next edit point에 해당되는 단축키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다음 에디팅 포인트로 자동으로 emit이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잡하게 마우스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기능을 emit이 제공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조금 더 단축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나는 html 태그 밑에 body 태그 밑에 ul 태그 밑에 li 태그를 곱하기 3개를 하고 싶다 라고 쓰고 탭키를 누르면 요게 한 번에 완성됩니다. 대박이죠? 예,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자, 요런 데서 감동 안 받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공부하는 재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브라켓이나 이 emit과 같은 도구를 쓰지 않고 여기까지 고생해서 오셨다면 지금 이 수업이 굉장히 행복하실 거고 만약에 우리 수업에 처음부터 이 도구를 도입해서 했다면 여러분 별로 안 행복할 거예요. 지론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은 불행을 제물로 삼는다. 예, 우리는 불행했던 만큼 행복하다. 예, 뭐 좀 흉한 말인데 앞에서 여러분이 고통받은 만큼 지금의 행복이 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그 emit이라고 하는 도구 확장 기능으로 설치하긴 했지만 이건 이제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emit이라고 하는 docs.emit.io라는 사이트로 오시면 이 emit이라고 하는 이 기능의 홈페이지가 있고 이 기능은 브라켓의 기능이 아니라 emit이라는 독자적인 어떤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브라켓 버전으로 만든 게 우리가 설치한 확장 기능이었을 뿐입니다. 아톰에서도 emit을 쓸수 있고 여기저기서 emit을 쓸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매뉴얼을 보시면 여기 abbreviations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신택스를 보시면 자, div 꺽쇠, ul 꺽쇠, li는 div, ul, li 요런 태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div 플러스 p 플러스 b, q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형제 관계에 있는 태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단축된 코드를 작성하면 이 emit이 한 방에 코드를 작성을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 설명서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셔서 emit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mit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신박한 기능이 있는데요. 확장 기능에서 extract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extract라고 검색해 보시면 extract for bracket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예제 파일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OpenPSD를 누르면 Sign in for free라고 해서 Adobe 아이디를 입력하는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어도브의 계정에 올려놓은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 PSD 파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도브에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 PSD 파일이 이렇게 화면에 뜨고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왼쪽, 오른쪽에 요 이미지에 해당되는 레이어가 다 쪼개져서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레이어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것을 쉽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제가 여기 있는 body 태그에 여기 있는 이 영역을 header라고 표시해 볼게요. 아니죠. HTML이니까. header, 탭. 그리고 이 header라는 부분에 이 부분을 한번 넣는다고 하면 조금만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는 header 태그에 부분을 제가 div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샵 그리고 로고 라고 하고 탭키를 누르면 emit은 이렇게 생긴 코드를 생성해 줘요. 자, 저기에다가 지문 모양의 저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저걸 넣으려면 일단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헤더 밑에 있는 id 값이 로고인 저 엘리먼트에 대해서 여기다가 편집으로 가서 코드 힌트 표시를 선택하시면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코드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단축키를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힌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요거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이미지를 이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CSS 코드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클릭하면 이렇게 URL이 나오는데 즉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URL을 사용할 건데 images 폴더 밑에 있는 fingerprint.png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현재 이 화면에는 fingerprint.png라는 파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그냥 치면 보시는 것처럼 잠시 후에 images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fingerprint.png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포토샵 PSD 파일에 있는 이 레이어를 이 Extract라는 이 플러그인이 추출해서 그것을 Images 폴더에다 갖다 놓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제 파일을 우리 작업하는 요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여기 있는 div 태그가 부피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백그라운드의 이미지가.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엔터를 치고 다시 그 코드 추천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height 43픽셀이라고 나오는데 요 추천한 43픽셀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요 이미지의 높이입니다. 자,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막 반복되고 있죠. 우린 반복되는 게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 기능을 열어서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이거 우리 안 배웠지만 여기서 배우면 되죠. repeat 하지 않는다라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는 요만큼의 그 어떤 간격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left 238 이것보다는 margin left 이것도 안되네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이 기능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ft 238픽셀 탑 하면 60픽셀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그리고 높이, 폭, width를 이렇게 43픽셀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위치에 오는데 이 위치에 오기 위한 이 수치 있죠? 여기 있는 요 PST 파일상에서의 길이 그것들을 이 Extract라고 하는 저 플러그인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디자이너가 포토샵 파일로 만든 것을 이 퍼블리싱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이 수치를 재지 않고도 정확하게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것도 이 Extract라고 하는 기능도 이 브라켓이 갖고 있는 이 중요한 킬러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건 포토샵이라고 하는 어도브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긴 하지만 이 실제로 그 웹사이트를 포토샵으로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브라켓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좀 나와서 제가 살짝 좀 걸리긴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한번 볼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실 거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